주방장이 음식을 알아서 만들어 내놓는 일본식 코스 요리를 오마카세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고급 요리의 대명사가 됐는데 최근엔 반려견들을 위한 애견용 오마카세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 선라이즈 대구루루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애견 카페가 내놓은 반려견용 코스 요리 오마카세 메뉴입니다. 7가지 코스에 알록달록한 보료, 작은 자개밥상에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옷까지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데코레이션된 꽃들은 다 식용 코스로 강아지가 먹어도 안전하지만 기록은 높지는 않아서 제가 옮겨드리도록 할게요. 기다려. 가격은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 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캥거루 고기 같은 이색 요리를 맛볼 수 있어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8월, 9월 금토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생일이나 견주님들의 생일 때도 올 때가 있고요. 뭐 결혼 기념일 이때 오신 날일도 있고. 최근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이른바 펫팸족이 늘면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는 아예 100만 원이 넘는 반려동물 전용 옷까지 팔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도 오마카세 7만 8천 원 정도면 저도 좀 과하다고 생각한 입장이라 좀 상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견주의 욕심일 수도.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자식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 주인이 자기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거 하는 건데 뭐 나쁘게 볼 이유가 있을까.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 고가의 이색 상품들이 큰손 집사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